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제로 플라스틱 여행 챌린지 남도 여행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제로가 되는 남도 여행을 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시면 됩니다. 명관이와 광양 동백숲과 무한 여행을 하면서 만든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명관이가 광양 동백숲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플라스틱 제로 남도 여행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물을 갖추고 갔습니다. 플라스틱 제로를 하기 위한 팜플렛을 보면서 텀블러를 준비했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로 음식과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에코백을 이용하여 준비물들을 담았습니다. 물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땀을 닦았습니다. 에코백을 이용하여 작은 준비물들을 쌓았습니다. 명관이와 남도 여행을 가기 위한 순천만 트리공원 앞에서 텀블러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정면입니다. 동백문화행사에서 물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옥룡사지를 가는 백제산 앞에 보고 계십니다.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입니다.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서 천년의 숲입니다. 무한여행에서 보호소 앞에 계십니다. 영상 강변입니다. 시경정을 보고 계십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영산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도 여행을 즐겁게 했습니다. 시경정 옆에 유채꽃 공원입니다. 연못을 보고 계십니다. 무안의 시장에서 청년몰에 가서 구경하던 장면입니다. 청년을 위한 1인 미디어실도 보여드립니다. 미디어실에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안 청년센터 상설시장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남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도 여행을 하시고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